자, 22강 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무비가 이제 주어가 되겠고, 영화. Featuring wonderful natural landscapes and charismatic wildlife요. 그러니까 뭐 멋진 풍경들을 특징으로 하는 영화는 종종 증가한다. Desire은 항상 2 이렇게. 이렇게 끊고, 그러면은, 무비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to visit natural area. 그 영화에서 나온 자연 환경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을 증가시킨다. 오케이? 근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where? 거기에서, they can see landscape and animals firsthand. 직접 이런 뜻이죠. 직접 이제 풍경과 동물들을 볼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그들은 또한 rais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요. 그러니까 환경적 문제에 대한 인식도 고취시킬 수 있다. 새로운 관객들에게. 이게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보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With this purpose in mind. 그러니까 with Something in mind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란 뜻이에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예. With A in mind요. A를 염두에 두고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이 목적이 뭐냐면 환경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베네핏은 이득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무비에. Meant for 의도되는 더 넓은 관객들에게.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다큐멘터리를 보는 사람들보다 블록버스터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디즈니의 해피핏은 강조했습니다. 과한 어획 남용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과한 낚시의 그 위협을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을 펭귄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정글북은 노출시켰다 관객들에게 To be endangered. 위험에 처한 펭골린들을요. 펭골린이 뭐죠? 예, 천상갑. 예,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에게 노출시켰다.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그죠? 이러한 노출은요. 이끌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행동적 변화로.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니까 아, 이거 뭐 어획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한다. 더 데이 애프터 투마로우라는 아포칼립틱 이거는 이제 지구 종말적인 이런 뜻이죠. 지구 종말적인 영화를 본 후에 기후 미티게이션 완화에 완화 기후 완화에 대해서 50% 돈을 더 기부한대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이 뭐뭐뭐 오리엔티드는 뭐뭐뭐 지향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지향적인 영화의 영향력 때문에 an increasing number of movie stars 많은 숫자의 점점 더 증가하는 많은 숫자의 영화 배우들 그 다음에 그 유명인들은 시작했다. 그들의 스타덤은 유명세죠. 유명세를 이용해서 유명세를 as a platform, 플랫폼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from where 거기서부터 여기 where 이거는 설명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위치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from where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거기서부터 그들은 promote 장려한다. 바이오 다이버시티 컨설베이션 에퍼트 인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노력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예,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주제라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3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